여러분 안녕하세요. 행자 다육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윗집 동생네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. 여기는 시골이라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먹고 같이 외식도 하고 막 이러는 사이인데, 제가 오던 해에 3년 전부터 이렇게 잘 알던 부부예요. 근데 세상에, 오늘 아침에 올라와 보니 이 집 신랑께서 바로 앞산에 올라가서 더덕을 이렇게 산더덕, 산더덕을 이렇게도 많이, 예, 더덕 밭을 발견을 하셨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아침에 이 더덕하고 밥을 먹을 거예요, 여러분. 산에 사는 거 부럽지 않으시나요? 와, 정말 저도 이렇게 많은 더덕, 자연산 더덕 처음 봅니다. 더덕하면 저희가 시중에서 사 먹을 때 보통 이렇게 보면 뿌리만 있는 걸로 저는 봤는데, 네, 이렇게 더덕 이파리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는 저도 처음 봐요. 그리고 요 아이 보시겠어요? 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조그만 다육이를 치면은 이렇게 아가야처럼 이렇게 엄마의 옆에 붙어서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.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크냐면, 세상에, 이 아이는 술 담아야 될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어머나, 세상에. 이거 요즘은 이 더덕 뿌리하고 이렇게 이파리하고 다 먹는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름철에는 이렇게 이파리 끝 순에서 나오는 더덕 순도 같이 먹어요. 쌈 싸서. 정말 맛있습니다. 제가 한 6년 전에 강원도를 갔는데, 거기 그 산장 사장님께서 더덕을 캐러, 예, 산에 같이 가자고 그런 적이 있어 쫓아가 봤어요. 그런데 앞으로 한 두 걸음 정도 지나가면 더덕 냄새가 훅 올라오더라고요.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, 여러분. 그리고 두 걸음 앞으로 갔던 걸 다시 두 걸음 뒤로 돌아오잖아요. 그러면 영락없이 거기에는 더덕이 있더라고요. 예, 그거는 지금 제가 경험을 한 거를 얘기를 드린 거고요. 자, 이 아이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침밥하고 더덕을 초고추장에 찍어서 생으로 먹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, 예, 술을 담을 거예요. 여러분 오전부터 먹는 얘기해서 너무너무 혼자 먹기 죄송합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여러분 화이팅! 지금까지 행자다육이었습니다. 아자아자! 구독, 좋아요 아시죠?